살다 보면 이런 친구 꼭 있다, 오늘. 안 실장님. 네네, 오늘 새로운 상품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아주 고가의 상품입니다. 자, 더운 여름 피부가 많이 칙칙하고 늘어지고 뭐 호리 막 열리셨나요? 이럴 땐 먹지만 마시고 홍삼 바르세요. 홍삼 농축 액기스가 들어가 있는 폴 화장품 세트를 드리겠습니다. 세계적인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? 네. 홍삼 액기스가 들어간 화장품이에요. 케이스 최고다. 네네. 도전! 도전! 저는 원래 노사연 씨가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늘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저한테 언니가 또 한 사람 있어요. 잘 삐지는 양희은 씨. 예.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유성 선배님. 저는 그 두 어른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양희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그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양현 씨가 저쪽에서 오더니 야, 너 이름이 뭐니? 그러더라고요. 너 이름이 뭐니? 저 이성민대 그랬더니 너 엄마 없이 자라네. 그러더라고요. 어디서 이제 예 어디서 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. 그랬더니 너 엄마 없이 자랐다며. 그래서 네, 그랬더니 애미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애가 조그맣구나. 네, 그래서 세다. 세. 그런데 감히 이렇게 치받질 못하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랬더니 야, 너 어디 살아? 그래서 제가 어디 산다 그랬더니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랬더니 처음 만났는데 저보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적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 네 그랬더니 주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신기하다. 그러더니 저희 집 번호를 이제 갖고 가셨는데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. 왜냐면 그렇게 봤다고 전화해가지고 밥 언제 먹으러 갈까요? 그리고 그러니까, 이상하잖아요. 그런데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전화하라고 번호를 적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니? 그러더라고요. 아니 제가 선배님 너무 그때 너 오늘 몇 시에 끝나? 그래서 아 저녁 때 그러면 우리 집에 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승질을 내.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. 그래갖고 그 집에 갔어요. 그때 이 언니가 제가 좋아하는 찌개하고요. 밥을 해놓은 거예요. 뜨끈뜨끈하게. 제가 저희 보리굴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보리굴비하고 해놓고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 와서 먹으랬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고 너는 도대체 애가. 신기하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얘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팍팍 퍼먹어 있나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, 이 언니는 사랑의 표현을 거칠게 하는구나. 예, 그 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제일 웃겼던 건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암이 걸렸다 그래서 언니나 암이래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. 야, 암 동기 된 거 축하한다. 암 동기. 암 동기 잘 지내자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. 근데 전유성 씨가 제가 이제 암 수술하고 이제 그랬더니 5월 5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.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, 너 이제 어린이날은 네 날이구나.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린이날은 네 날이야. 미치겠어. 그러면서 5월 5일은 내가 챙겨줄게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전 사실 눈물 났었어요. 왜냐면 어른이 이렇게 전화를 해준다는 게 저희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전화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게 아 참 눈물 나더라고요. 이 어른들이 계셔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. 그래서 저는 그 두 어른이 계셔서 참 행복해요. 아~ 네. 어른이지만 진정한 친구. 아 예. 도전. 유력하네요. 도전? 예. 도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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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할까요? 네. 서진필이라고 예. 제 동생인데 가수예요. 트로트 가수예요. 네. 근데 얘는 약간 건달기가 있는데 은희의 최고예요.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보다 더 좋아하고 모든 걸 다 주는 애예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가게 옆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왔어 또. 형님 뭐하나?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막 이제 가게 하다 보면 사채도 이제 쓰잖아요. 근데 사채랑 인형을 쓰다가 원금을 갚을 날인데 원금을 못 갚으니까 사채 받으려고 애들이 온 거야. 사채업자 두 명이.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어따 최형님 씨 그 갚아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껄렁껄렁하거든. 근데 나한테 약간 반말하니까 얘가 기분이 나쁜 거야. 먹고 우리 형한테 지금 뭐 하는 거고. 야 조용히 해라. 뭘 좀 가만히 있어라 형은.
뭔데? 그러니까 이제 사건 알게 된 거야. 어떻게? 알았다! 내가 갚아주면 될까, 아이가? 다음 주 와라!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놈이 다음 주까지 안 주면 이거 난리 난다. 그러니까 알았다! 가라! 체크하게! 연예인인데! 그러니까 날 일주일 후 내가 1억을 마련해야 되잖아. 근데 1억을 마련을 못하고 2천만을 내가 마련했어요. 그러니까 2천만을 주니까 이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안 되면 2천만 원 주고 또 8천만 나중에 주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신부름꾼이고 저희 오야봉이 안 된다고 그런다. 전화 걸어봐라 내가 얘기할게. 그 전화를 바꿨어요. 그러니까 형님이 형에 2천만 원 주는데 8천만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뭐라고 그런 거야. 뭐 죽는다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쪽이라. 왜 그래? 간다 기다려라 가만 안 둔다 막 그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큰 소리를 치니까 그걸 나보고 가자는 거야 거기를. 어떻게? 야 내가 갚을 건데 네가 왜 무서울 텐데? 그러니까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형님 저 가만 두면 안 됩니다 가입시다 갔어요. 딱 들어가니까 정말 영화처럼 오야봉이 이렇게 앉아있고 건달들 한 여섯 명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들어가더만 이놈이 묻고 누가 나랑 전화했노 이렇게 된 거예요. 왜 그래? 기분이 좋아요. 오야봉이 어따 앉으소 안고 얘기하소 기백 죽네 기백 죽 뭐 기백 죽는 저게 그래서 앉은 거야. 나는 이제 막 옆에 있는데 그러다 이제 2천만 원 얘기하니까 오야봉이 어따 그러면 언제 갚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갚는다 한 달 있다 내가 갚을게 그만 좀 괴롭혀라 우리 형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주먹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차영정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진필이 보고 나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나한테 차영정 쓰라는 얘기 안 하고 걔가 갚는다 그러니까 차영정 쓰라니까 지표가 놀란 거예요. 알았다 쓸게 2천만 원 줬을게 너도 영수증 써라 이렇게 된 거야. 2천만 원 영수증이 오야봉이 또 오야봉이 또 갑자기 왜 영수증 그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아 맞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. 얘는 차용증 쓰고 저쪽은 영수증 써야 돼.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잖아. 그쪽이 전문한 놈, 좀 건담이 좀 배운 놈이야. 그러니까 어따 형님 여기 형님은 여기다가 영수증 쓰시고요. 여기는 차용증 쓰세요. 그러니까 둘 다 쓰는데 어따 씨 영수증 제가 차용증 이렇게 쓴 거야. 금일 둘이 똑같이 쓰이소 이렇게 된 거야. 금일 2002년 몇 월 며칠 위 사람은 위사가 어려운 거야. 위 사람은 이 둘이 하나 쓰는데 웃기다 어렵기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두목이 얘가 이제 진필이 쓰는 걸 보니까 언니. 진필이가 뭘 보러 보게라 니가 쓰지 보지 마라 둘 다 시험 보는 것처럼 기백 좋은 놈이 이거 쓸 때는 보지 마라 이거 썼어요. 이렇게 어려운 발음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난 그때까지 몰랐어 줬어 딱 중에 두목이 볼 거 아니에요 딱 보러. 두목이 웃는 거 뭐 왜 웃나 웃기나 제대로 썼는데 이제 자기는 아는 거야 진필이 아는 거야 웃기 왜 웃나 제대로 썼는데 무식한 너 너가랑 똑같다 똑같아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어요. 그런데 형님 모시는데 손 하나 들어져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오야봉이 이제 그러니까 어따 하라라 막 웬만하면 들어줄게 얘기해봐라 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 8천만 원 빚까지 깔아줬어. 깔아줬어. 까주면 의형자입시다. 그게 들어오고 딱 보니 막 시키더라고. 원금 얼마 갚고 어떻게 했는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갚아놨어. 살짝 많이 2년 동안 많이 갚아놓은 거야. 네.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알았다 막 의형제 뵙고 까줄게. 와. 그래가지고 8천만 원 다 깐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영화 같은데. 실화 중에 정말 제일 영화 같은 네. 영화 코너는 네. 홍님 씨 전용 코너입니다. 그러니까. 도전. 네. 오늘 화장품 치열하다. 와. 저보다 야, 명수대로 나눠가죠 그냥. 나 이거 타면 개줄럭.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
우리 엄마랑 너무 친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친구를 프로그램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아이 그런 선배도 못 되고 뭐 제가 따뜻한 말을 잘해주는 다정한 선배도 못 되는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엄마를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시장 통해서 둘이 그런 코드를 잘 둘이서 어디 아울렛 가서 뭘 사고 회 먹고 둘이 노래방 가서 신나게 4시간 정도 놀다가 가고 신기하다. 이번에도 엄마가 이제 가슴에 조금만 호흡이 있어가지고 수술하시게 됐는데 마침 또 제가 그날 동치미 녹화했어요. 지난 녹화를. 근데 그 친구가 울산에 이제 애니까 울산을 갔어야 됐는데 이 친구가 울산 가는 스케줄을 취소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녹화 한참 하는데 중간에 문자가 이제 그날은 걱정이 돼서 전화기 들고 있었거든요. 문자가 왔는데 언니 내가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안심하고 돈 많이 보세요 성님. 이렇게 문자가 온 거에서 영상통화를 했더니 막 웃기게 얘가 앞에서 막 우리 엄마 드니가 내 잘 바래. 정아야 물. 저가 아유 어머니. 막 입술에 물 묻혀줘. 이거를 하소를 하고 있는 건가? 누군지 알겠다. 네,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정정아라는 친구인데 좀 방송이 많이 들어와서 매니저도 없고 혼자서 일을 하고 지금 대학원 가서 다시 연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연극하고 그렇게 하는데 얘가 진짜 이번에도 느꼈는데 정말 지난 내가 살면서 이 친구 하나를 건져가는 게 참 성공 방송에서 참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정정아 씨 착하네. 네, 정아가 그런 동생이에요 저한테. 네. 자, 더 이상 뭐 없으십니까? 친구 없는 우리 둘은 그냥 없고 네, 자 우리는...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케이스를 제가 갖고 내용물은 우리 이성미 선배님께. 이제 갚는 거죠. 네. 아 양이은 갖다 줄게요. 양이은 갖다 줄게. 그러면 하루밖에 못 쓰겠는데요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